기력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. 보이지? 기력 풍선. 네. 그거 잠깐 보고 있어. 움직이지 말고. 다음. 잘한 거야? 다시 오른쪽으로. 그렇지만 시력은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. 0.4, 5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테스트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뭔가 쳐다볼 때 뭐 찡그리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일단 한 번씩 많이 안과 가야 되는데요. 와! 장고 사주면 안 돼? 네? 써보세요. 분노사라 힘냈는데 안경 맞추러 갈 거야. 네. 산나 눈이 나빠져서 안경 맞추러 가는 건데 산나 어떤 안경 테 하고 싶어? 전 얇은 테요. 원머처럼 동그란 거. 동그란 거? 색깔은? 친구들이 검은색 많이 하지? 검은색이랑 금색을 많이 해. 내 친구는 핑크색. 핑크색? 안녕하세요. 오빠 남미입니다. 오늘은 엄마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원에 왔는데요. 예쁜 안경을 골라보겠습니다. 고고고고고고 가자. 오빠 나도 이걸로 결정했습니다. 네? 결정? 안경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라서 계속 혹시 아시겠지만 20살 될 때까지는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.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어? 엄마 아빠가 맨날 하잖아. 뭐 할 때 바른 자세에 앉아서 해야 돼.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했을 때도 잘 봐봐. 계속 하는 거, 아니, 하시면서 안 되고 얘기를 해도 친구들 가니까 한 40분 정도 한 다음에 2분 정도 섰다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야. 책임들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계속 거기에 피곤하니까. 오케이? 지금 정도가 2분 정도 나중에 시간이 바꿔지면 눈이 작아서 뭐 없는 거라고. 오케이? 이게 관리해야 되는 거다. 야, 근데 오늘은 안경 콘텐츠인데 안경 지금 이제 아저씨가 만들고 계시고 거기에서 산나 안경 지금 만들고 계시고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대결에서 수아가 졌잖아. 오, 맞아. 너 벌칙으로 뭐 하기로 했었지? 엉덩이를 쓰기. 근데 안 해. 엉덩이를 이름 쓰기? 엉덩이를 이름 쓰기? 좋았어. 그러면 지는 사람은 엉덩이를 이름 쓰기를 첫 번째 유튜브 콘텐츠로 시작하겠습니다.